깎임치, 파김치 마무리 작업하고 올해 마지막 버무리입니다. 직접 쪽파도 심고, 갓도 심고 그래서 텃밭에 오려서 마지막 버무력 버무립니다. 한 손으로 장갑 벗고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며 올해 마지막 쪽파하고, 이게 이제 눈 내리고 그러면 쪽파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뽑아가지고 다듬어서, 쪽파 다듬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다듬어서 가시랑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맛있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입니다. 고춧가루는 내가 고추 500개 심은 거에서 홍고추를 말려놓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쓱쓱쓱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양념은 뭐뭐 넣느냐면은, 찹쌀풀 써서 여기에 마늘하고 생강하고 갈아서 넣고요. 멸치액젓 넣고요. 그리고 매실액기스를 넣었답니다. 분량은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넣었어요. 자꾸만 해다 보면은 뭐 컵으로 재고 뭐예뭐 티스푼으로 재고 이래는 거안 하고 그냥 쓱싹쓱싹 넣었답니다. 그리고 쓱싹쓱싹 버무린답니다. 이렇게 갓김치랑 파김치랑 만들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완전 밥도둑입니다. 영상도 찍으면서, 계란은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안에다가 실내에다가 들여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몇 시인가 하고, 다육이도 이제 들여놓고 있는 중이고요. 제라늄도 얼둥을 안 되기 때문에, 제라늄 꽃이 너무 이뻐서 이거 버무리다가 영상. 이게 얼둥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들여놔야 됩니다. 겨울에는 꽃, 실내에서 예쁘게 핀 꽃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제라늄 꽃이랍니다. 다육이도 예쁘게. 다육이는 참 죽지도 않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 다육이 잎을 하나 해서 잎꽂이를 하면은 참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잎꽂이 하나 쏙, 요것도 잎꽂이 하나 쏙캔게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자라가지고. 근데 다육이는 예쁘고요. 요 제라늄도 이렇게 뻗치면은 예쁜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또 잎꽂이를 하나를 쏙 심었더니 여기서 쑥 자라가지고. 요게 지금 3년 된 건데요. 요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예쁘죠? 아, 이쪽도 있다. 잎꽂이 해가지고 키우는 거. 요것도 잎꽂이를 해가지고 키우는 건데요.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선인장하고 겨울에 얼어 죽기 때문에 제가 안으로다가 들여놨습니다. 갓김치, 파김치 버무리다가 영상도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한답니다. 바흐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서 감사하고, 영상 끝! 고맙습니다. 5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다가 4분밖에 안 됐네? 그래도 오늘은 4분밖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희 할일 한답니다. 얼동 준비 요즘은 시골 텃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영상 끝! 어디 다시 간을 볼까요? 간이 딱 맞나 안 맞나? 해다가 쓱쓱쓱쓱 넣으면서 간도 보고. 은근히 맛있어요. 간 냄새가 톡톡 쓰는 게 완전 여수 돌산 갓처럼 그렇게 맛있네요. 톡 쓰면서 쪽파도 하나를 간을 볼까요?
쪽파도 맛있네요. 그래서 김치를 마무리했답니다. 영상 끝! 핸드폰으로 한 손으로 버무리면서 영상을 찍었답니다. 빠우쌤입니다.